이거 싫으면 이왕이면 좀 꽂아주시면 안 될까? 세상 기분 좋아라. 세상에 돈 많은 집에 시집을 갔나봐. 나는 이게 뭐여. 모중혜 씨 노래인데요. 네, 가수 모중혜님의 노래입니다. 이분이 35년 동안 노래하신 분인데 정말 히트곡이 없으면 가수들은 뜨지를 못해요. 오히려 뭐 잘 나가는 가수들 박수 쳐주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런 가수분들에게 박수를 주시는 게 더욱더 값진 박수예요. 아시겠죠? 이분 이제 이번에 노래 인생을 들고 나와서 이번에는 엄청 뜨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방송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실제로 와 계십니다. 보고 싶지요? 아주라고 대답이 없어. 입이 꿀꿀 뭐 방울이처럼. 예? 보고 싶어요? 이따가 볼 수 있어요. 가수 모중혜님이 사실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와 계신데 제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놔야 그 가수님은 서지 이제 유명해지셔가지고 이제 몇 사람 놓고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가수가요. 우리는 거지니까 아무 때나 서가지고 그냥 농담도 뭐 때로는 하고 노래도 그냥 이것저것 막 하지만 가수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 세상에 이거 땅바닥에서 3천원에 여당가락 팔아먹으려고 얼마나 뛰고 지랄을 해요. 불쌍하다 생각하고 안전
앉아 계세요. 절대 우리는 안 잡아먹게. 앉아 계시고, 여자들은 절대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오줌 마렵 걸랑 그 구멍이 뚫려 있거든. 앉아서 그냥 살짝 누우면 졸졸졸졸 내려가네. 남자들은 오줌 마리면 저 가서 다리 하나만 딱 들면 돼. 끝나. 그러니까, 여자들은 움직이지 말고 그 앉아서 그냥 끝까지 보고 놀아요. 아시겠죠? 집에 가봐야 누가 반겨주는 사람 있어? 없잖아요. 저 연세 정도 되면은 새끼들 다 식장을 다 가고 누가 있어? 강아지나 끌어안고 안 놀면 다행이지. 그지? 그래, 이런 마당에 오면은 보배가 또 놀아주잖아.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하든, 못났든 간에, 일단 그래도 노래라도 불러주고 자꾸 박수 치라고 그러잖아. 아시겠죠? 예, 자, 노래 한 곡 갑시다. 디스코로 와주세요. 멋지다 오빠. 오늘 밤에 낮으면 수청을 들겠습니다 오빠의. 대답이 없네. 고장이 났나 어쩌나. 고장난 벽시계인가 봐. 엉뚱한 소리 한다. 언니 아버지 이제 고장 났나 보다. 엉뚱한 소리 하네. 고장 안 났어? 근데 언니가 어떻게 알아? 아버지하고 해봤어? 지랄하고. 아이고 내가. 애인이 있어? 애인이 얘기했어요? 애인 말 듣는겨? 그 모르지 또. 아이고 참. 그러면 참 엄마 세상에 여기는 또 마이진 팬이세요? 아, 내 누가? 애인이 나랑 똑닮았대잖아. 아, 오빠 애인이? 아담해가지고. 아, 그래요? 또 나같이 또 늘씬한 건 안 좋아하나 보네. 지랄하고. 너 내 좋아하는 스타일 따로 있다 또. 마이진 팬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 뭐
근데 또 모중의 씨를 아세요? 아, 팬이에요? 지는 왔다 갔다 한다잉. 저기, 저, 모중의 씨 아시죠? 어, 보셨어요? 이쁘죠? 어, 참, 여인이 괜찮아. 어, 얼굴만 이쁜 게 아니고, 참, 그, 마음씨가 고와. 그러면 또 안 보이는 곳은 얼마나 더 이쁘겠어, 그죠? 그러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후배 잘 뒀다. 기가, 기똥 찬다. 딜 깐다, 이제. 그, 그런 거는 괜찮아. 진짜 이뻐요. 어, 마음씨도 곱고, 어, 마음씨도 곱고, 정말 노래 잘하죠? 인간성 좋죠? 아, 스타일 이쁘죠? 어, 웃어봐, 또. 눈웃음을 살살 쳐가지고, 남정네들도 살살 꼬신다, 또. 어, 그러는 또 남자가 또, 달라붙으면 도망가요, 또. 아이고, 세상에. 어, 웃겨. 나 같으면 얼른 좋다고 다 끌어안아 볼 텐데. 전이는 안 그러더라고. 도망가더라고, 또. 자, 노래 한 곡 더 할게요. 하루 종일 나만 해요? 어? 체인지? 근데 저기, 오빠 이름이 뭐라 그랬지? 복댕이! 아, 오늘 처음 만났네. 복댕이 오빠. 복댕이, 이따가 또 복댕이가 나오신다네. 어, 이제, 재진기 한번 나왔으면 또 나온 게 나와봐야 돼. 계속 재진기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또, 어, 나온 것이 또 할 테니까. 그때도 가지 말고 기다려요. 아까 옆 한다니까 전부 다 도망가 보고. 아이씨. 어, 얼른 저요 노래 한 곡 줘봐. 아, 참 좋다 할까? 하지 마. 해? 어? 아, 연모 해달라네. 아, 팬이 또 있다. 연모 팬이. 어, 디스코로 저요. 그냥 신나게 한번 때려버리죠. 어, 그러면 이제 준비하세요. 복댕이 오빠 준비하세요. 응, 어, 콘돔 준비하라는 얘기야, 콘돔. 응? 아싸!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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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마이크 올려주시고. 저기도 막상 쳐가 갑니다. 아픽한 아빠의 친구 당신.
저는 지금까지 보배였습니다.